일단 경기 후반 그리고 질문에 앞서서 그동안 여러 잡음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유스 시절 도움을 주신 수원구단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덕분에 분명히 바르셀로나에서 많은 경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스 육성 시스템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리그 이적에 있어서 수원과 긴밀하게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서 오해가 생겼는데 그 부분에서 좀 죄송한 마음이고요. 또 저를 믿고 이제 영입해주신 전북구단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이 일로 실망을 하신 팬분들께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사랑받을 수 있도록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K리그에 오기 전부터 절대 쉬운 리그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확실히 뛰어보니까 압박도 강하고 제가 빨리 적응해서 이제 리듬도 찾고 전북에 지금 정말 베테랑 선수 형들도 있고 정말 같이 운동을 해보면 그 노련함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제가 적응을 해서 팀에 빨리 녹아들면 더 좋은 경기력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편한 포지션은 일단 미드필드 뭐 4-3-3, 뭐 4-4-2에 따라서 뭐 공격형이나 수비형 상관없이 미드필드는 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뭐 그것보다 감독님이 넣어주시는 곳에서 제가 운동을 하면서 빨리 적응해서 어디에 넣어주시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는 준비해야 되는 것 같고 분위기 상당히 좋고요. 형들도 이제 어린 선수들 많이 도와주려고 하시고 있고 굉장히 경험이 많은 형들이기 때문에 경험에 대한 그런 노련함이 정말 보이고 운동할 때 어린 선수들은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고 분위기 너무 좋고 감독님은 저한테 기회가 되면 최대한 공격적으로 하고 수비할 때 형들이랑 소통하면서 필요한 자리에 배치를 해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고 있어요. 아무래도 거의 한 달 반, 두 달 정도 경기를 못 뛰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신경 쓴 것도 많았고 지금 몸 상태는 100%는 아직 아니고요. 운동 그리고 경기를 뛰면서 최대한 빨리 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제 나이 선수들, 갈 수 있는 가능한 선수들은 모두 지금 운동뿐만 아니라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꼭 갈 수 있도록 다 각오를 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쉬운 무대가 아니고 가기 위해서 저도 경기장에서 보여줘야 이제 감독님 눈에 들어가는 거고 제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갈 수 있다 없다가 정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통에 있어서 그런 부분 너무 편하기도 하고 이제 항상 외국어만 듣다가 이제 다들 한국어를 하고 이제 한국 밥도 먹고 뭐 이제 아버지도 항상 떨어져 지내시다가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가족을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정말 좋은 거고요. 아무래도 한국에 있다는 게 좀 마음에 편하고 여러 가지 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부담감 뭐 초등학교 때부터 부담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면서 여러 얘기가 많았는데 부담이라고 하면 부담일 수도 있고 관심에 대한 감사함도 항상 있고요. 그거는 제가 항상 경기장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제 다들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연락이 왔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두 가지 했고 그 다음은 이제 구단이랑 소통을 많이 했고요. 일단 저에 대한 생각이나 이제 어드바이저님 생각을 좀 이제 서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이쪽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나요? 아무래도 이제 시작이 그거였고 그 이후에 전북이 한국 최고의 구단이니까 당연히 저는 보고 싶은 마음도 컸고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오해된 거예요. 최고의 유망주셨잖아요. 지금도 좋은 선수로 활약하고 계시고. 근데 이번에 영입 과정에서 일으킨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이제 후배들한테도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후배들한테요. 죄송한데 그 부분은 지금 좀 민감할 수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